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드 저니를 활용해서 여러분 동영상의 콘티를 잡는 방법을 한번 같이 시도해 보겠습니다. 미드 저니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미지가 좀 굉장히 실제로 사진 찍은 거랑 거리가 멀 때가 있고, 또두 번째는 같은 주인공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관된 이미지를 형성하는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사실과 비슷한,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플러그인이 있으니까 소개시켜 드릴게요. GPT-4에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플러그인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저는 이미 이제 포토 리얼리스틱이라는 걸 선택을 했는데, 플러그인 스토어에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여기다가 포토 리얼리스틱이라 써주시게 되면, 이렇게 Photorealistic이라는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라는 플러그인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얘를 인스톨을 해주시고, 저는 인스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쓰시게 되면, 이 Photorealistic이 여러분이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쓰더라도 굉장히 잘 프롬프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hatGPT를 통해서 자신의 퍼스널 브랜딩을 완성하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뿌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30대 커리어 우먼의 당당한 모습을 그림을 그려줘라고 하면, 이 포토 리얼리스틱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요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미드저니에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렇게 멋진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요. 제가 요 주인공을 계속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요 만들어진 이미지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 이미지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응 추가하기를 하면 여러분이 편지봉투 반응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걔를 누르게 되면 미드저니 봇이 저한테 이렇게 시드 넘버가 포함된 메시지를 따로 보내줍니다. 이때부터 요 시드 넘버를 사용해서 원래 이미지 한 다음에 프롬프트 넣을 때 아까 그 여기서 앞에 우리 카피 앤 페이스트한 이미지의 링크와 여러분들이 포토리얼리스틱에서 만들어진 이 프롬프트, 요 프롬프트와 일단 마지막 값에 이렇게 시드 값을 넣고 여기 보내준 요2530요 번호를 넣게 되면 계속적으로 요 이미지와 유사한 주인공이 등장하면서 여러분의 스토리를 전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적으로 스토리라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재밌는지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미지 넣고 프롬프트 안에 그 동영상에 대한 원래 이미지 소스 링크, 그 다음에 미드저니 Photorealistic 플러그인이 알려준 그 프롬프트,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드 한 다음에 시드 값을 넣게 되면 그래도 유사한, 똑같진 않지만 그런 주인공이 만들어지는데요. 우선 제가 스토리라인을 만들었어요. 매일 바쁜 일상에서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는지 답답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여성이 있어요. 근데 회사 업무는 더욱 바빠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지쳐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울해합니다. 이렇게 쳇바퀴같이 반복되는 삶에서 나 자신을 좀 다시 찾고 싶은 열망으로 변화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우선 휴대폰 전원을 끄고 노트북을 덮고 자신의 내면을 탐색할 휴가지로 자유롭게 떠납니다. 여행지로 도착해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색에 빠져서 산책을 하는데, 신비롭게 그 여행지의 산책길에서 어린 시절의 자기 자신, 10대 소녀를 만났어요. 근데 그 소녀는 그 당시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면서 서럽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언제나 힘들고 괴롭게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소녀에게 괜찮아, 지금 잠깐 힘들더라도 용기를 내라고 하고 손을 잡고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한가로운 산책길에는 자기 자신밖에 없었고, 방금 본 장면은 자신의 환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모든 걱정과 고민에 대한 진정한 답은 바로 나 자신의 관점과 생각에 달려 있구나라는 거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지만 마음은 충전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모습으로 살기를 결심한 그런 여성의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잡아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그 이미지의 주인공이 계속 등장하도록 제가 미드저니의 프롬프트를 포토리얼리스틱으로 해서 한번 발행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매일 바쁜 일상에서 자신이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는지 답답해하는 여성. 그 다음에 더욱더 바빠지고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지쳐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 이 바쁜 쳇바퀴 같은 삶에서 나 자신을 좀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변화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끄고 오직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기 위해서 휴가지로 자유롭게 떠나는 짐을 싸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행지에 도착해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색에 빠져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비롭게 어린 소녀를 만나요. 근데 그 소녀는 좀 힘들어하면서 눈에 보면 눈물이 고여 있고요. 좀 고통스러워하면서 약간 책을 보고 있지만 좀 서럽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옛날의 내 모습과 비슷하다. 혹시 저게 내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남과 비교하며 힘들어했던 자기 자신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그 당시엔 힘들지 몰라도 사실은 지나고 보면 괜찮아. 그리고 너는 너 자신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존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마. 이런 말을 하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신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나 혼자 내가 상상에 빠졌구나. 방금 장면은 내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옛날 모습을 꺼낸 환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여행지에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아, 진정한 답은 바로 나 자신의 관점과 생각에 달려있구나 라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충전돼서 복귀하면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모습으로 살기로 결심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같은 주인공의 톤앤매너로 그 이미지 링크와 그 다음에 포토리얼리스틱의 그 프롬프트와 시드 넘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동영상 큐티를 콘티를 짜봤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아까 약간 스케치한 모습으로 선택했지만 좀 더 다양한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그 시드 넘버를 빼고 이미지 링크를 빼고 그냥 포토리얼리스틱의 그냥 프롬프트만 가지고 한번 발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우선은 요 주인공이었지만 다양한 주인공을 찾아서 각자 주인공을 다르게 한 거예요. 매일 바쁜 일상에서 아,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는지 답답해하는 모습. 그런데 더욱더 바빠지는 상황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쳐가는 모습인데 요 세 개는 너무 웃고 있어서 좀 지쳐가는 모습을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쳇바퀴 같은 삶에서 나 자신을 다시 찾자, 좀 변화를 하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옛날 모습을 돌아보면서 변화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 잡았고요. 그런 다음에 휴대폰과 노트북을 끄고 오직 자신의 내면을 탐색할 휴가지로 자유롭게 떠나는 모습을 하나 생성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행지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사색에 빠져서 산책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때 신비롭게도 어린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 소녀는 좀 힘들어하면서 책을 보면서 좀 서럽게 표정이 우울하게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과 비교하며 힘들어했던 자기 자신을 만나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고요. 그런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방금 장면은 아, 내가 혼자 생각했던 환상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모습을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아, 진정한 답은 바로 내 자신에 있구나, 나의 내면에 있구나 이러면서 내 관점과 생각이 달려있다라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면서 굉장히 환하게 웃는 모습을 그렸고요. 그런다면서 일상으로 복귀되면서 충전되었고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모습으로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주인공을 그냥 계속 변화시키면서 한번 미드저니에서 포토리얼리스틱이라는 그러한 플러그인으로 한번 상상을 해봤고요. 이 마지막 장면의 여인이 너무 이뻐서 한 번 더 포토리얼리스틱으로 한번 생성을 해봤어요. 사실 포토리얼리스틱 프롬프트를 쓰면 이렇게 I want to act as a professional photographer 라고 해서 나는 전문적인 사진작가야 라고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를 넣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한 번 더 포토리얼리스틱으로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채로운 굉장히 실사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 정말 사진을 찍은 것 같은 그런 정밀한 모습이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프롬프트를 했을 때 또 다른 장면도 뽑아보고 이때도 이런 여성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한번 미드저니로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아까 나왔던 주인공 중에서 괜찮은 사진 있으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포토리얼리스틱으로 뽑아봤고요. 이런 모습도 이렇게 굉장히 막 사진을 찍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이미지도 한 번 더 포토리얼리스틱으로 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굉장히 표정이 좋은 모습을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이 모습에서도 다양하게 깨닫는 모습, 이렇게 눈 보면 되게 선명하잖아요. 이런 모습 해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만나는 장면도 요거는 조금 리얼리스틱 하진 않지만 각도가 다양해서 뽑아봤고, 이렇게 약간 만화처럼 나오는 모습, 그 다음에 굉장히 안아주고 포근하게 과거의 자신을 회상하는 모습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신의 모습도 이렇게 아이가 있는 모습을 다양한 장면으로 한번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모습 같은 경우에 굉장히 표정이 좋아서 좀 더 제가 뽑아봤습니다. 저는 미드저니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게 비싸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렴한 블루 윌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블루 윌로우로 한 것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블루 윌로우로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미드저니에서 그쪽으로 많이 가는지 굉장히 많은 프롬프트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대의 자신감 있는 여성의 모습을 한번 블루 윌로우로 만들어 봤고, 요거는 왼쪽은 미드저니로 퍼스널 브랜딩이 완성이 된 한 멋진 커리어 우먼에 대해서 대규모 컨퍼런스 행사에서 열정적이고 행복한 표정으로 열렬한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연설하고 있는 모습. 그녀는 강력한 팔로워를 확보하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발견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왼쪽이 미드저니로 뽑아준 거고, 이거 똑같이 프롬프트를 했는데 블루 윌로우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위에는 좀 이상한 관객들의 그림이 있어서 이것보다는 이 중에서는 저는 오른쪽 아래가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프롬프트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모습인데 굉장히 전문성과 자신감과 그 다음에 스타일이 느껴지는, 그리고 빛이 그녀의 화이트 보드에 집중되어 그녀의 모습과 전달하라는 메시지가 돋보이게 합니다. 색상은 무채색이고 그녀의 수트와 방해 장식이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라고 했는데 왼쪽은 미드저니로 뽑아준 거고 오른쪽은 블루 윌로우로 뽑아준 것입니다. 전 여기서 왼쪽 아래 걸 가지고 아까 첫 번째 그 제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에 콘티를 잡아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왼쪽은 미드저니고 오른쪽은 블루 윌로우입니다. 훌륭한 커리어 우먼이 대규모 컨퍼런스 행사에서 하는 모습인데, 미드저니는 좀 일관되게 뽑아주고 있고 블루 윌로우는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뽑아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생성형 AI로 여러분이 이제 어떤 비디오를 촬영하기 전에 기본적인 콘티만 가지고 이 시나리오의 흐름을 한번 리뷰할 때 간단하게 스케치하는 방법으로 미드저니를 활용해 봤습니다. 이때 이미지에 좀 사실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포토 리얼리스틱이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해 봤고요. 한 주인공이 계속 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이미지의 링크와 그 다음 프롬프트를 적고 마지막에 시드라는 그런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당장 미드저니나 블루 윌로우에 가서 오늘 배운 걸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좀 더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선 어떤 플러그인을 써야 되나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 그 카페에서 아니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